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의 대명사라면 역시 에어팟 프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물론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제품이겠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로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에어팟 프로의 대체제는 많기야 많겠지만 그중에 음질, 통화품질, 주변 소리 듣기, 노이즈 캔슬링 모든 기능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사용할 만하고 괜찮은 코드리스 제품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주로 안드로이드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를 구매해봤다가 크게 실망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보시는 제품은 톰 브라운 에디션의 버즈 플러스가 아니라 제가 갤럭시 버즈로 직접 만들어본 톰 브라운 IT보이 에디션이고요. 이 허접한 톰 브라운 에디션이 1세대 갤럭시 버즈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버즈 플러스 이전에 갤럭시 버즈를 사용해본 경험자로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추가 없이 단지 플러스라는 이름만 달고 나온 버즈 플러스를 구매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자급제 갤럭시 S20 플러스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면서 버즈 플러스를 그나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기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버즈 플러스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버즈와 버즈 플러스 모두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두 제품의 비교를 통해 과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버즈와 버즈 플러스 모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연결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 없이 잘 연결되었기에 큰 불편은 없었고요. 이어버드 내장 배터리와 케이스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 버즈 플러스의 무게가 조금 증가된 면은 있지만 실 착용 면에서 크게 무게감이 느껴질 만한 부분은 아니었고 오히려 사용 가능한 시간이 최대 13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어나 배터리 걱정이 없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 할 것은 제 버즈 플러스가 불량인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왼쪽에 비해 오른쪽 배터리 소모량이 더 빨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배터리 잔량이 1%에서 2~3%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케이스의 힌지는 터프하고 뻑뻑했던 버즈 케이스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졌고 케이스를 뒤집어서 흔들었을 경우 고정력 없이 쉽게 잘 떨어졌던 버즈에 비해 버즈 플러스는 케이스와의 고정력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버즈와 버즈 플러스 둘다 동일해서 기존 버즈 케이스를 구매하셔도 버즈 플러스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버즈 플러스의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또 다른 리뷰를 오른쪽 상단에서 타고 가셔서 착용기를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온 버즈 플러스에는 최근에 프리미엄급 코드리스에 탑재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의 경우 버즈가 내 외부 총두 개의 마이크, 양쪽 총네 개의 마이크를 이용했다면 버즈 플러스는 내부에 하나, 외부에 두 개의 마이크, 양쪽 총합 6개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버즈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고 선명한 외부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강한 바람 소리나 비닐 소리, 그리고 버스가 정차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경우는 부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었지만 버즈에 비해서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2단계로 설정하고 사용하면 계속 듣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버즈의 경우에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최대로 설정해도 주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편은 아니었고 부자연스러운데 버즈 플러스는 자연스럽고 적당히 잘 들리는 편이었고 또한 실험실 기능을 통해 최대 4단계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4단계로는 대중교통이나 시끄러운 곳에서 이용하기에는 외부 소음이 과하게 크게 들리는 편이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였긴 하지만요. 그리고 버즈의 경우 터치하고 있을 때만 주변 소리를 듣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버즈 플러스는 이러한 기능이 빠져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버즈에 이러한 기능이 있었던 이유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의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계속 켜놓고 사용하기엔 불편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추측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사용하면서 음성 명령을 실행하면 음성 명령을 입력할 때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해제되었다가 빅스비가 말을 할 때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가동되고 빅스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가동되어서 음성 명령 시에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의 작동이 일관적이지 않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버즈의 경우에도 비슷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를 길게 누를 때의 동작은 음성 명령 외에도 주변 소리 듣기, 음량 내리기 세 가지가 있지만 음량 내리기를 설정하면 반대쪽은 무조건 음량 올리기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주변 소리 듣기나 음성 명령과는 동시에 설정이 불가능해서 이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실험실 기능을 통해 버즈에는 없었던 측면 터치 기능을 통해 볼륨을 줄이고 늘리는 기능도 가능하고 인식률도 좋아서 따로 휴대폰의 볼륨을 조작할 필요 없이 이어버드에서 볼륨의 설정이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이어버드 자체의 차음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답답한 커널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 좋아진 주변 소리 듣기 모드와 함께 이용하시면 답답함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버즈 플러스에는 외부 마이크가 하나 더 추가됨에 따라 외부 마이크 구멍을 막게 되면 삐 거리는 불쾌한 소음이 종종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마이크의 위치가 사용자의 이어버드를 손가락으로 쥐게 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해서 삐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쥐는 방법을 달리해서 잡는다든가 잡는 위치를 인식해서 잡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외부 마이크의 위치를 사용자가 잡기 힘든 부분에 위치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텐데 쥐고 빼다 보면 불쾌한 소리가 종종 들리는 편이어서 그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어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음질의 경우 버즈 플러스가 확연히 개선되어 이제는 정말 괜찮구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버즈는 이퀄라이즈를 끈 일반 모드에서는 보컬은 죽고 악기 소리가 강조되고 특히 고음이 많이 날카로운 편인데다 전반적으로 해상도도 좋지가 않아 음악을 듣기에는 조금 불편했는데요. 부드러운 모드로 바꾸면 그나마 괜찮아지는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나쁘고 고음이 날카로운 탓에 솔직히 구매하고선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버즈 플러스는 일반 모드에서 역시 고음이 조금 날카롭고 저음이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부드러운 모드로 사용하면 고음은 낮춰지고 저음은 강조되면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버즈에 비해 해상도도 많이 좋아져서 무난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즈 플러스가 유튜브를 720 해상도로 보는 느낌이라면 버즈는 360 또는 240 해상도로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성한 모드에서는 악기와 보컬 그리고 고음이 약간 강조되는 느낌이면서 보컬보다는 악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느낌이 들고 선명한 모드에서는 보컬이 강조되는 편이었습니다. 저음 강조 모드는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턱 막힌 음색이어서 그다지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고 고음 강조 모드 역시 날카로운 고음이 더 날카로워지는 탓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선명한 또는 풍성한 모드 이셋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음색을 고르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품질의 경우에는 콩나물 형태의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갤럭시 버즈의 통합 품질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개선된 느낌이어서 에어팟 프로를 많이 따라잡은 느낌입니다. 30만 원대의 비싼 에어팟 프로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17만 원대의 버즈 플러스의 통합 품질도 꽤 괜찮은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품질은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 안에서 갤럭시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조용한 방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로 바람이 많이 부는 한강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부는 한강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부는 한강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갤럭시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기존 제품에 플러스라는 명칭만 붙었기에 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 음질, 사용성, 통화 품질 등 많은 부분이 확연하게 개선되어 기존 버즈에 비해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차 때문에 갤럭시 버즈와 고민이 되시더라도 1, 2만 원 정도 조금 더 투자해서 무조건 버즈 플러스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T 볼.